내일과 모레 이틀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집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본투표의 흐름까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실 건가요? 예, 할 겁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사전투표에서 지금 8일, 9일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광주 95곳, 전남 297곳을 비롯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 가셔도 사전투표하실 수 있고 사전투표하실 때 꼭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전투표 시스템이 첫 적용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 13.3, 전남 16.8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총선 땐 광주 15.75, 전남은 18.85%로 나타났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33.67, 34.04%로 전국 평균을 넘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상승 추세지만 이번 선거에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 떨어질 것이란 관측과 함께 다섯 개 정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투표율 상승이 당에 도움이 되는 경우 투표 캠페인이 진행되곤 했지만 민주당 독주로 이루어지는 이번 선거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 당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사전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본 투표를 가늠해볼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